안녕 여러분, 오늘은 야채 퓨레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게 아무리 찾아도 냉동 유기농 야채가 찾기가 어려워서 결국 그냥 이마트 스펙소금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호박을 도로시가 되게 좋아해서 단호박 넣어줄 거고, 냉동 야채가 이게 다 도로시 칸이어가지고. 그린빈이 강아지한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린빈하고 지금 브로콜리가 없길래 콜리플라워 샀어요. 뭐 비슷한 종이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단호박하고 집에 또 당근 있어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냉동 과일,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여기 왜 스트로베리는 안 써있지? Is there no strawberries? Oh shoot, 스트로베리 없네. 라즈베리구나. 과일은 조금, 야채는 좀더 많은 비중으로 넣어줄게요. 단호박은 렌즈에다가 돌려서 일단 다 익혀줄 거예요. 쑥 끓여서 말을 해야 되네. 왜 이렇게 먼지가 묻었지? 지금 이런 큰 통을 갖고 와서 해동을 일단 시켜줄게요. 저는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버릴 거거든요. 단호박은 껍질을 진짜 잘 닦아주세요. 얘는 다시 냉동실에, 얘는 지금 전자레인지에다 돌려줄게요. 한 1분? 그동안 단호박 손질을 해볼게요. 아직도 좀 얼은 상태인데 가르면 되니까 얘는 이렇게 5분, 또 뒤집어서 5분 해줄게요. 더 5분을 돌려줄게요. 그리고 혹시 추가라도 더 필요하면 더 돌려줄 거예요. 강아지는 대부분 베리류는 종류별로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 하나 줘볼게요. 아니, 반대 빨래야지. 아이고 귀여워. 한번 더. 아이 귀여워. 먹어? 너 블루베리 먹잖아 원래. 아이고 조심하는 거 봐. 자주 안 먹는 거 주면 저렇게 좀 망설이다 먹거든요. 뭐 이렇게 고민해. 그냥 먹으면 되는데. 먹었다. 응, 일단 먹어. 엄마 입에 있는 거 달라 그러면 안 되지. 나쁜 놈이네. 조금 식혔다가 몇 개, 조금만 남겨서 저녁에다 넣어줘야 되겠다. 퓨레 하지 말고. 잘 익었다. 강아지에게 너무 많은 섬유질은 안 좋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것들 다 파줄게요.
이만큼만 좀 떼놓을게요. 좀 이따가 식어서 도로시 주려고. 너무 맛있어요, 지금 달달해서. 이만큼이 나왔어요. 얘는 우리가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도로시가는 한 이 정도? 엄청 많죠. 이 정도면 거의 한 달 넘게 먹는 야채 비례거든요. 갈아보자. 단호박은 배탈이 났을 때도 되게 좋아서 야채 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배탈 났을 때 음식 급여하기 조금 그럴 때? 그럴 때 주셔도 되게 좋아요. 저는 좀 산양유를 주는 편이거든요. 산양유가 20분이면 소화가 된다고 해요. 많이 채웠다. 일단 얘가 잘 섞이려면 액체를 넣어줘야 돼요. 물을 넣어줘도 되고 산양유 있으면 넣어줘도 되고 락토프리 우유 넣어줘도 되는데 저는 없어서 물을 넣어줄게요. 얘가 물이 지금 많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넣어줄게요. 일단 이만큼은 다 갈린 것 같죠? 베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색이 조금 붉으스름하네요. 강황가루 때문에 변색됐다.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는데 완전 팥죽 같다. 뭔가 양갱의 비주얼? 얘가 지금 두 개가 다 채워졌다는 것은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일 텐데 이렇게 하면 32개의 큐브가 나와요. 그럼 한 달치가 채워지는 거죠? 이제 여기 이만큼이나 남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남은 이유식통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얘는 냉장실. 네, 그래서 지금 도로시의 야채 퓨레가 다 됐거든요. 이만큼이 남았는데 이건 그냥 냉동실에다가 다시 얼려줄게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통이 얼려져 있고 얘네도 얼려 있어요. 얘는 그냥 해동시켜서 다시 얼려줄 거거든요. 응? 갖고 가버렸어. 네, 이렇게 야채 퓨레를 굳이 곱게 갈아서 주는 이유는요. 야채를 강아지들에게 그냥 잘라서 급여를 하실 경우 잘 소화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영양소들이 대부분 소화하지 못한 상태로 배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채랑 과일은 최대한 다져서 주거나 퓨레를 해서 주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 이렇게 야채 퓨레는 보관을 해줄게요. 응? 까득까득이다. 조금 있으면 사냥류도 도착을 하거든요.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 먹으면 딱이겠다. 오. 얘는 얘가 터져버렸어요. 너무 많이 넣었나봐. 이제는 이 빈통에다가 뭐를 해줄 거냐면 한번 닦긴 닦아야 될 텐데. 아이, 그냥 귀찮다. 릴리 도구 캔을 여기다 넣어서 얼려줄게요. 이 큐브 하나를 꽉 채워주지 않고 조금만 넣어주면은 깜장 색깔 소라 모양의 콩 간식에 들어가기가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오메가3도 보충해줄 겸 해서 캔 전체를 다 PC로 샀어요.